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랑풍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해외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굉장히 어제 안 좋았습니다. 뭐 다우도 그렇고 뭐 나스닥 그나마 나스닥이 조금 선방을 했고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지금 한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홍콩 항셍도 뭐 나쁘지가 않네요. 일본 니케이는 조금 그동안 이제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증시도 현재 지금 또 저점을 또 갱신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동안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컸던 만큼 좀 반등 포지션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코스닥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쳤었고, 오늘도 이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피, 뭐 코스닥 할거 없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땐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저점 트렌드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저항 라인이 이제 18,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지수가 지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조금 돌파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좀 지수가 받쳐줘야지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해주는 종목군들은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랑 이제 대북 관련주들, 뭐, 그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질 때도 조금 이제 많이 안 빠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는 건 조금 이제 음봉 정도 보여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살짝 이제 5일선을 이탈했지만 지금 현재 낙폭 축소가 나오고 있죠. 분봉 흐름상으로도 뭐 양호하고요. 투자자들도 오늘은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위드 코로나의 어떤 여행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랑풍선은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저점이 이제 16,800원이네요. 16,800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15,300원 라인은 좀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랑풍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 탭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공지사항들 꼭 읽어보시고요.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예, 소장님께서 이제 7시 한 50분부터 해갖고, 전일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죠.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오늘 SH 화학이 나갔네요. 에너지 화학이 나갔고, 그러니까 종목명,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꼭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이렇게 리딩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플인데 이게 이제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한 번쯤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이런 테마주를 이제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요거 다운로드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